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복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일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소설에 보면 땅에 대해 유난히 욕심이 많은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촌장이 바흠에게 천 루블만 내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건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걸어서 가는 만큼 표시를 하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흠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곡괭이를 손에 들고 가는 곳마다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깃발을 세우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넓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득 힘이 빠지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가지고 갔던 곡괭이를 내던지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마음으로 쉬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 숨이 넘어가도록 뛰어서 가까스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바흠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누일 무덤만큼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흠과 같은 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은사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됩시다.